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뭐, 오늘도 이제 상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상한가 갈수 있는 기업들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일단, 이번 주 상한가 갔던 기업들,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군 중에 상한가에 대한 차트, 주식 기법을 먼저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상한가 갔던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월요일 날 이제 한창 뭐 상한가를 가는 모습, 뭐 자회사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신소재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한창 SPC 시스템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KCS가 이제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양자암호가 사실 2019년도, 2018년도에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었는데, 뭐, 요번에 SK텔레콤과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으로 움직였고, 자, 삼성 출판사, 뭐, 자회사, 더 핑크퐁에 대한, 상장 가능성이 이슈가 좀 됐고요. 위메이드 맥스는 이제 위믹스 코인이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날 SDN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확장되면서 또 유일하게 또 상한가 가는 기업. 우리가 지난주 또 추천주가 또 SDN이었는데 좋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썸에이지 그리고 이제 태웅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제 오늘은 일단 상한가 같은 기업들이 중에서 이제 SDN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요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SDN이 추천 이후에 상한가까지 이제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 후첫 양봉을 통해 가지고 바닥을 다시 한번더 잡는 부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양봉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지를 밟는다는 것을 또 배워봤는데요. 그거들을 이제 실전으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현재, SDN이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빠지면서, 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빠지면서, 눈에 띄는 거래량들이 있는데요. 요런 자리가 거래량이 상당히 붙었죠. 여기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첫 양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봉 자체가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 자체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의미를 조금 두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앞에 거래량에 대비해 가지고 큰 거래량은 아닌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60선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맞고 빠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서 지금 돌려서면서 붙였는데, 자, 급락 후첫 양봉은 바로 이제 바닥 탈출 신호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붙었고, 그러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이 양봉이 앞에 있는 저항이었던 자리까지도 돌파를 강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급락 후첫 양봉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면, 자, 이평이 두 개가 잡힙니다. 위에 이평선 한 개가 요기죠. 그래서 빠지고 난 다음에, 자, 요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밑에 자리 보시면 또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올리고, 자, 여기가 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1번이고 밑에 자리가 2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 자체를 이 양봉이 한 번만에 돌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자, 그러면 지지점은 어디가 되나요? 요 위에 점이 지지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돌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윗꼬리로 발생을 하거든요. 돌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 밑에 지점에 대해서는 돌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위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대신에 이 밑에는 정확히 돌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 2번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건데, 자, 1번에 대한 지지 자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지가 상당히 뭐 약한 움직임이었다면, 2번에 대한 지지는, 자,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바닥을 다지고 지금 주가는 강하게 이제 상승 탄력을 붙이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가 지금 2번 급락구 첫 양봉이 바로 이 봉이었는데, 이 봉을 통해서 저가에 있는 자리 자체의 거래량을 흡수하면서 앞에 있는 양봉을 지지를 밟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신호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추세가 하방으로 이제 올리면서 넘어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SDN 같은 경우에는 급락구 첫 양봉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봉이 거래량에 실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봉이 아니라 이 통이 큰 봉이 형성됐다는 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급락구 첫 양봉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량을 실으면서 앞에 지점에 대해서 윗꼬리로 돌파가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양봉에 대해서 상승 장악형으로 먹으면서 들어갔던 자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강한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이런 움직임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주식에 대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난주 추천주도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현재 한국공익TV에서 밤 8시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 문자반, 지금 송학리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힘입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